자, 오늘 경기에 앞서 선발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현대의 선발 명단입니다. 아, 조현욱 골키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정동호, 윤빛가람, 이동경, 정승현, 원두재, 김성준, 비언 존슨, 정은성, 홍철, 김기희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정기준 골키퍼, 김민준, 이용, 신하경, 정태훈, 신영준, 이승민, 서명식, 조규승, 임성택, 그리고 레인메이커 서동현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울산 현대는 화면 왼쪽, 그리고 경주 한수원은 화면 오른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홍철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울산 현대의 첫 번째 울산 현대 첫 번째 골을 기대합니다. 함께 골을 외치겠습니다. 자, 이런 또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울산 현대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더! 여기서 비언 존슨까지 발에 닿았는데 그대로 벗어납니다. 비언 존슨. 사실 한번 이제 헤딩을 맞고 흘러나온 볼을 비언 존슨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네.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골대가 비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던 방금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지금 울산 현대 비언 존슨이 이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비언 존슨의 발이 걸렸는데 그렇죠. 이게 빗나가네요. 이게 뜨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로서 가장 좀 좋은 그림이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도 해봅니다. 수비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전 초반에는 양 팀 서로 두드리다가 그렇죠. 자, 조금씩 조금씩 아무래도 전반 초반에는 이 좀 서로 탐색전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이제 탐색전 자 지금 패스 좋았습니다. 왼쪽 측면 서동현인데요. 서동현이 레인메이커예요. 찼습니다. 서동현 단독 잡았다.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는 서동현의 슈팅. 자, 정말 침투 좋았거든요. 서동현 선수. 네. 와, 이 좋은 침투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수비수가 따라오지 못하게 좋은 스피드를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스피드 보여줬습니다. 우리 선수들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울산 현대를 외쳐주십시오. 정말 이런 장면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서동현이기 때문이죠. 네. 자, 지금 왼쪽 측면으로 빠지는 패스가 한 방에 빠졌고 그렇죠. 자, 서동현이 조현우 선수와의 맞서는 과정에서 오른발 슈팅. 그렇죠. 바깥쪽으로 살짝 감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네. 감기지가 않으면서 골대 바깥으로 흘러간 모습이었죠. 자, 감각적으로 밀어왔던 서동현 선수의 슈팅은 빗나갔습니다만 자, 오늘 이런 과정 또 이런 슈팅이 경주 한수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서보원 감독에는 많이 고무적인 일이겠습니다. 그렇죠. 중앙에서 이동경 다시 한번 살짝 내주고 죽어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동경 정진의 멋진 선방 나왔습니다. 야. 아, 이동경도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 찾고 잘 막았다 정석이라고 네. 볼 수 있는 지금 방금의 장면입니다. 아, 지금은 이동경의 왼발이었거든요. 그렇죠. 또 왼발이 전매 특허 아니겠습니까? 발에 얻어 걸렸는데 그걸 네. 또 정규진이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은 뭐 정말 클래식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네. 자, 이동경 제대로 걸렸거든요. 아, 정규진 왼손에 걸렸어요. 팬 여러분. 왼발과 왼손의 대결이었습니다. 골을 외쳐주십시오. 코너킥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코너킥 전반전 울산 현대 코너킥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흘러볼 다시 한번 내줬고 비언 존슨 수비막혔습니다. 걷어냅니다. 비언 존슨한테 그냥 앞에 그냥 바로 붙어 있어요. 계속. 네. 다시 한번 정동호 자 막아내는 경주의 신하경 가람이 어떻게 보면 네. 자 여기서 전반전 휘슬이 울산 현대와 울렸습니다. 한수원의 자, 전반전 울산 현대와 경주 한수원 2020 하나은행 FA컵 16강 경기 전반전은 양팀 0-0으로 득점 없이 마쳤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도 울산 현대를 상대로 좀 잘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는 경주 한수원을 좀 아직 전반에는 제대로 뚫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양팀의 후반전 경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는 경주 한수원이 화면 왼쪽, 울산 현대가 화면 오른쪽에 후반전 위치하겠습니다. 기대를 합니다만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서범 감독의 판단인 것 같아요. 아, 주니어 쪽인데요. 울산 현대 살짝 빼줍니다. 비언 존슨 쪽으로 연결. 박스 안쪽 비언 존슨 다시 한번 찼습니다. 슛! 여기서 역금을 때립니다. 아, 이동경 주니어에 이은 그리고 비언 존슨에 이은 이동경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로 울산 입장에서 전후반 통틀어서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 역시나 역금을 때리는 이동경 선수의 마지막 슈팅이 정말로 울산 입장에서는 아쉬운 방금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자 주니어 선수와 비온 선수 이동경까지
사실 이 주니어와 이청용을 투입한 김동훈 감독이 가장 원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후반전 10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쉽네요. 방금에 상당히 많은 팬들이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자, 지금 방금 전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비원전 수를 내주고 이동경까지. 그렇죠. 여기 각도가 많이 없었긴 합니다만 자, 이런 장면에서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동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울산 팬들을 많이 흥분케 하는 그런 이동경의 찬스였습니다. 하게 되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울산 현대 공격. 자, 비언 존슨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청용 있습니다. 자 이청용 자 띄워주는 크로스 비언 존슨 골입니다. 비언 존슨 자 골. 울산 현대가 먼저 한 골 달아납니다. 1대0입니다. 정말 전반 초반부터 바라고 바랬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큰 키를 활용한 비욘 크로스를 그대로 받아서 헤딩 슛으로 마무리하는 비욘 존슨의 방금의 골 장면은 울산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바랬던 골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울산 현대로서는 가뭄에 담비 같은 그런 비욘 존슨의 헤더골이고요. 네, 담비죠. 네, 이렇게 해서 울산 현대가 먼저 한 골 앞서갑니다. 1대0. 그 중심은 노르웨이에서 온 비욘 존슨이었습니다. 정말 목이 말랐었거든요. 울산 현대 그 목이 마른 와중에서도 비욘 존슨의 깔끔한 헤더슛으로 마무리를 지어냈습니다. 첫 번째 골의 주인공 비욘 존슨에게 주소가 정확한 것이었고요. 그렇죠. 아 지금은 아 김태환이었군요. 자, 김태환 선수가 확실한 올려준 볼 승리를 위해 자, 비욘 존슨의 울산 현대를 외치겠습니다. 정말 교체에서 들어온 김태환이 올려주고 예. 전반부터 선발로 출장한 비욘 존슨이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은 아 정말로 비욘 존슨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울산의 모든 팬들이 정말 즐거워할 방금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울산 현대 이청용의 공이 갔습니다. 그렇죠. 이청용 자, 왼쪽에 이동경인데요. 파고듭니다. 이동경 오른발! 이동경 이번에 이동경 오른발에 빗났습니다. 울산 현대 추가골 2대1으로 앞서가는 울산 현대 그 주인공은 이번에는 이동경입니다. 왼발로 하다가 이제는 경기 끝나기 전에 오른발로 때렸거든요. 네. 근데 그 오른발에서 이동경의 득점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경 아, 오늘 정말 열심히 뛰어줬거든요. 그렇죠. 그 열심히 뛰어준 그 활동량에 오늘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울산 현대 두 번째 골 이동경입니다. 김동훈 감독이 경기 전에 이제 잠깐 저희와 만났을 때도 네. 이동경을 오늘 좀 몸이 좋아서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기대가 93분 다 돼서 이동경이 마무리로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이동경의 이 골은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아 정기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정말 잘 찼습니다. 왼쪽으로 챙겨주면서 오른발로 벗겨내면서 오른발로 골문 원점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넣었습니다. 이동경 마무리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주심의 희술이 길게 울리면서 오늘 양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선희 씨 하나는 FA컵 16강 경기 울산 현대가 경주 한수원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0으로 경주 한수원을 꺾고 FA컵 이번 시즌 8강에 진출하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 네 역시나 뭐 호랑이는 호랑이였습니다. 역시나 그 창 한방 백톱이 셌던 호랑이였기 때문에 네. 경주 한수원이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꺾고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오늘 경기 뭐 경주한선도 나름대로 잘하긴 했습니다만 울산현대 역시나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런 교체를 통해서 울산현대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오늘 경기 결국에 승리까지 가져가는 움직임 자체가 오늘 경기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산현대 8강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되면 수원FC와 이 부산아이파크와의 이 승자와 이 8강에서 울산현대가 맞붙겠는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울산현대 K리그1에서도 지금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FA컵 역시 더블을 노리고 싶어 할 거거든요. 8강뿐만이 아니라 4강 그리고 결승 우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오늘의 울산현대가 내일 조금 더 멋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